아니 나 궁금한 게 저런 일 있을 때 확실하게 사과를 주고받고 마무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화해 제스처를 보이면 서로 받아주고 넘어가는 게 좋은지. 부부라는 건요 헤어진 사람이 말하면 신빙성이 없겠지만 지금 솔직히 정말 다 신빙성이 없었어. 지금 형님이 부부라는 건 그런데 나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진짜 너무 웃긴 게 아니 저희는 그래도 후배 입장에서 이러려고 하는데 제작진들도 나쁘다. 부부라는 건 말이야 이렇게 왜 그래 다 바깥에 왜 그래 몇 분 웃으셨어. 하영 보라고. 아니 아니 경험이 있으시니까 헤어지려고 마음을 안 먹었다면 같이 살려고 생각을 했다면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밝혀서 네가 몇 프로 잘못했고 내가 몇 프로 잘못했고 이건 누구 잘못이고 네가 책임을 얼마나 져야 되고 이런 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헤어질 거면. 다투다가 그냥 거기서 덮어놓고 다음에 다시 얼굴을 마주 봤을 때는 아까 싸우던 얘기 다 덮어놓은 거는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잘하시는 선배님 왜 이혼을 주문하셨어? 결혼 생활이라는 건 둘이 하잖아. 내가 덮어도 상대방이 하나가 덮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근데 형님 주례 같은 경우도 많이 보셨어요? 주례도 많이 봤고. 그럼 주례 가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회도 많이 봤고요. 주례 가면. 주례 가면 간단하지.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명언입니다. 왜 우프지?